전북 전주시에서 동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생태 동물원 조성이 한창입니다. 동물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 면적을 늘리는 등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주동물원을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 10월까지 총 5가지의 시설 개선 계획안으로 진행됩니다. 이 계획 중에서 코끼리 사의 초원의 숲 조성 사업,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관광안내소 및 매표소의 노후화 시설 개선,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성 사업에는 총 62억 원이 투입되며 과거의 옛 도화원을 코끼리 사의 보금자리로 탈바꿈하고 기존의 시멘트 바닥이 아닌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흙과 모래바닥으로 바꿉니다. 또한 초원의 숲은 새로운 얼룩말의 공간이 조성되며 독수리처럼 맹금류 천연기념물 중에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동물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보존에도 힘쓰게 됩니다. 전주동물원이 2014년도부터 생태동물원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동물 복지를 위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각 동물사의 면적을 많이 늘리고 있고 앞으로도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고 우리 사육사로서도 동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동물 복지와 생태계 보전을 알리는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을 생명의 다양성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주시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전북방송입니다.